제 영상들 추이가 딱 이러는데요. 초반에 업로드를 했을 때, 1시간 정도는 거의 이제 좀 넣어요. 그러다가, 1시간 넘으면 갑자기 빵 떠요. 상승 되다가.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 듣다가 딱 생각난 게, 그게 검색해서 걸린 영상이 아니라서 그런 거라는 생각 방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이것도 좀 꾸준하게 올라가겠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게 또 수평선을 타더라고요. 메인 창에 떴을 때 4.7% 나오고요. 채널 페이지 6.2%. 이 유튜브 검색과 탐색 기능에 CTR을 올려야 되거든요. 좋은 애는 12% 때까지 나와요. 얘도 최근에 올린 것 중에 되게 잘 나오네. 올라가더라고요, 얘는 유튜브 검색에서 2.8인데 탐색 기능에서 7%대 선택되지. 제가 좀잘 몰라서 그런데 유튜브 검색이랑 탐색 기능은 뭐가 다른 유튜브 거죠? 검색은 검색했을 때 리스트에 나오는 아까처럼 나오는 거. 예. 검색했을 때 들어왔을 때 클릭을 적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지하고 제목을 봤는데. 그럼 내가 검색으로 들어온 리즈의 제목과 썸네일룩에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천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 2.8명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탐색 기능에 유튜브 초기 화면에 스크롤 내릴 때 나오는 추천 네. 뜬 거는 7.8% 정도 클릭 나오는 거니까 우리 미드 포맷에서 7% 뜨면은 클릭률 좋은 거거든요. 양호해요. 괜찮은 거예요. 방수직이 평균이 3%니까 네.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쇼츠 7%면 7.8% 8% 되면 괜찮은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얘가 탐색 기능에 노출시켰을 때 얘는 클릭이 일어나더라. 그 기본 점수를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여기서 탐색 기능에서 클릭이 일어나는 이탈리를 보고 탐색을 조금 더 해줘 보니까 괜찮으니까 탐색이 근본적으로 된다는 거는 유저 탐색으로 클릭률이 좋은 데다가 이탈리를 거기 적게 나온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영상이 괜찮다라고 알고리즘이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시원하게 쇼츠 피드에서 또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얘 밀어주기 전에 테스트한 대로 밀어줬고, 멈출 때 뭐를 하고 있냐면 탐색 기능에다가 열어주고 있어요. 멈출 때가 탐색 기능에다 배너 열어주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CTR이 좋고, 조회가 좋다, 괜찮네, 올라가요. 이때 보여준 이때 테스트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유저한테. 처음에는 내 구독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 구독자한테 쭉 밀어줘 보고, 그 다음에는 구독자는 아닌데 내 영상을 봤던 사람한테 한번 쭉 밀어주고, 멈췄다가 유사 동영상을 보는 사람한테 쭉 테스트해봐서 CTR 괜찮으면 또 한번 밀어줬다가, 이렇게 적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밀어줬는데 점수가 양호하긴 하지만 약간 약했다. 그래서 다른 유저를 찾아볼게 하고 탐색게 그 썸네일을 보여주다가 점수 괜찮으면 또 한번 쭉 밀어주고, 근데 다 통과됐다. 그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시크릿 모드 들어가서 아니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제목은 제가 조금 다르게 지은 것 같긴 해요. 딱히 검색 때 나오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참고하긴 했는데 그건 좀 뒤에다 놓았고. 얘는 검색어는 잘 정해서 검색이 들어왔는데 검색의 니즈를 갖고 들어온 사람이 썸네일이 검색보다 표현을 더하신 거예요. 검색은 걸렸는데 썸네일을 선택을 안한 거지. 그러니까 2.8%밖에 클릭이 안 돼. 뭔 말씀드리고 싶냐면 얘의 멘트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현재까지 성적 좋았던 영상 중에 유튜브 검색 좋았던 애들의 제목을 나열하고 썸네일 옆에 갖다 놓고 그리고 탐색이 클릭이 많았던 제목하고 썸네일 옆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걔네를 염두에서 앞으로 제목을 붙여보고 요 점수하고 요 점수. 얘를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면요 어떻게 될 거냐면 탐색 기능의 노출량이 늘어날 때가 얘고요. 쇼츠피드의 노출량이 늘어날 때가 얘. 쇼츠피드 탐색, 쇼츠피드 탐색. 검색은 수시로 있는 거고 유저 변화니까. 검색은 이렇게 찔끔찔끔. 그래서 얘는 잘 만들었는데 얘는 감각적이셨거든요. 검색어로 얘가 들어왔을 때이 내용이 맞네? 근데 후킹 포인트가 있는 제목이 뭘까? 후킹 포인트. 나요. 나 들어왔는데 이미지 보니까 딴 거네? 유튜브가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CTR이 적어지면요 순위를 검색도 밑으로 내려고 야너이 단어 있길래 내가 상위 올려줬더니 사람들이 클릭을 안해 점수가 떨어지는 그럼 검색 점수가 내려가는 거 밑으로 검색에서 더 이상 추천 안 해주지 그래서 검색어 포함됐을 때저 안에 제목에도 이 단어가 포함될 만하게 그러니까 배추전 깻잎전이라는 단어로 검색이 들어온 사람들이 내 썸네일에 내 타이틀을 잡은 제목을 내가 원하는 거네라고 늦게 얘기하는 단어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가져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참고하실 때 오히려 얘가 상위에 있는 애 중에 썸네일을 참고하시고 얘는 검색어를 참고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썸네일은 상위에 뜨는 영상들에서 가져오고 제목은 연관 검색어에서 그렇게 하는 게더 그리고 맛있겠죠. 제목 썸네일은 좀 일반 제목 보고 들어왔네요. 딴 소리 하네.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애가 걔는 선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상위로 있어. 거고 네네. 그것도 최신 순위면 좋고. 딱 말씀하신 대로 같아요. 이것도 잘 나왔던 게 보면은
일단은 앞에 얘 메인 키워드가 딱 들어가 있고 썸네일에도 일단은 배추전 깻잎전으로 일단 제목이 시작은 되거든요. 그리고 검색어의 핵심어를 앞으로 제목을 잡아가시면 네네. 검색 노출량이 늘어나는 걸 보실 거예요. 왜냐면 제목 줄에 앞줄을 갖다가 보거든요. 얘는. 이게 딱 요새 평균적인 추이예요. 얘가 네. 뜨다가 그 이야기로 안 좋죠. 네. 메뉴 검색이나 이쪽에 채널 페이지 노출 클릭 3.9% 유튜브 검색. 얘는 검색과는 좀 매칭이 된 거예요. 치즈나 뭐 파프리카나 뭐 치즈밥이나 이런 거 검색해서 들어왔겠죠. 그리고 채널 페이지에 3.9. 네. 내 채널에서도 클릭률이 적어요. 탐색 기능에서 4.8% 아까보다 떨어졌죠. 근데 예. 탐색 양도 탐색에 띄운 양도 적어요. 쇼츠피드에 이런 이 종합이 적으니까 쇼츠피드가 적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제일 문제인데.